그 비가 또 아직 오는 날인데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촬영을 조금 요즘 소홀히 하다가 왜냐면 좀 영상이 계속 또 많아지더라고요. 편집 안한 게. 오랜만에 유니클로 예전에 질샌더랑 콜라보했던 거. 그때 제가 한장더 쟁여놨었거든요. 이사하면서 한 장은 버렸고 입던 거는 지금 이거는 또새 거라 가지고 오랜만에 또 착용을 해봤습니다. 비가 오다 보니까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인데, 예전에는 뭐 이게 예뻐 보이기도 했는데, 지금은 그냥 그런 셔츠예요. 레이어드 할때 되게 좋았고, 밑단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. 그래서 두 개나 샀던 제품으로 기억을 합니다. 일꾸로 제품일 텐데, 이렇게 앞에 디테일이 턱이 두 개나 잡혀 있어가지고, 좀 바지랑 또 셔츠랑 모드가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착용을 해봤어요. 물론 셔츠가 다 가려서 잘안 보이지만. 가방은 이렇게 오랜만에, 정말 오랜만에 르메르를 착용을 해봤어요. 근데 이게 화이트로 나왔는데 색깔이 이제 나이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베이지색으로 변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제가 손이 더안 가게 된것 같은데, 진짜 손이 안 가게 되는 가방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. 고기 추가하게 될지는 몰랐다. 원래 빡삭 해야 돼. 나야. 제가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믿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오늘 아모멘토 한번 가볼까 싶어서 또. 덥지만 또 덥게 입어봤어요. 덥지만 덥게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. 원래 밑단을 이렇게 저는 풀고 다니거든요. 근데 뭔가 조금 더 크롭하거나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묶어서 또 착용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말 없는 거죠. 그거 사람들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요. 뭐가 맞다고 할 수도 없고. 어쩌겠어, 그러면. 저는 이것도 괜찮아 보여서 오늘은 이렇게 착용해볼까 합니다. 이너로는 슬리브리스를 착용했는데 코에티 제품이고 며칠 전에 자빠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가슴이 다 상처가 나가지고 아프더라고요. 무릎도 막다 깨지고 지금. 그렇습니다. TMI. 바지는 오랜만에 아모멘토 제품을 착용을 해봤습니다. 저는 항상 그 어느 쇼룸이나 갈 때는 항상 그 브랜드 옷 제품 하나는 착용하고 가는 것 같아요. 하나 둘 이렇게 해야지. 하나 둘 셋, 넷, 다, 이어. 아 맞는 소리. 하나 둘 셋, 넷, 다, 이어. 오랜만에 점심을 밖에서 먹는 느낌? 네. 짠, 집에 왔습니다. 저녁 뭐 먹지? 예뻐라. 밖에 나가서 찍어볼게, 저쪽 해 찌는 걸로. 해가 벌써 져버렸네. 밤을 기억하죠, 뭐. 내가 고파서 밥을 또 먹어볼까 합니다. 일단 먼저. 화요 남은 거 집에 있어가지고 마셔볼까 합니다. 집에 다 마셔야 된다고 하면은 또 회랑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한잔 나오네. 이건 먹고 회는 집 근처에서 이걸 22,000원에 팔더라고요. 이 정도로.
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. 전어도 있고 광어도 있고 돔도 있는 것 같고. 또 바닷물이 다 유입되기 전에 또 먹어줘야죠. 회덮밥은 이렇고 너무 괜찮은데? 저번에 올렸다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다시 또 올리게 됐죠. 아쉽게도 그 보신 분들은 다 날라갔지만, 기록은 다 날라갔지만 어쩌겠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음료와 복숭아 남은 거 먹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걷다 보니 롯데백화점 본점까지 와버렸네. 뭐지? 레알 명동이네. 저것도 있네.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 뭐 딱히 뭐 딱히 스페셜한 건 뭐 딱히 뭐 대단한 날은 아니긴 한데, 이번 주는 별로 금요일이 즐겁진 않아요. 그 다음 주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. 날씨가 선선하긴 한데 덥기도, 아직도 엄청나게 덥긴 해요. 그래서 근데 입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착용을 했고, 반바지 착용 좋겠지만 반바지도 지겹고 그냥 또 가을처럼 입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노트북 들고 가서 작업 좀 할 생각이에요. 그걸 놔두고 가기 전에 챙겨야죠. 맨날 놔두고 가가지고 편집을 제대로 못해. 출근을 해보도록 하죠. 출근. 아까 사갖고 온 커피는 다 마시고 없어요. 이럴 거면 트렌타를 살걸. 일하기 싫다. 잘못 길을 잘못 나와가지고 세종문화회가 뒤에 내렸어요. 10억은 넘겠지. 야, 그래도 집이 있는 게 어디냐. 집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. 내가... 지겨운 남산뷰. 먹을 건데 마늘치킨 먹을 거야? 파닭 마늘치킨 먹을 거야? 파닭 마늘치킨 먹을 거야? 영훈이 먹고 싶은 거. 파닭? 아, 파... 사다리 내 거. 사다리가 아닌가? 아, 미안한데 제로 콜라 있어요? 하나 주세요. 짠, 누데이크가 신사에 새로 오픈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빵을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시딩을 받았습니다. 9월 8일 누데이크가 신사의 새로운 매장을 오픈합니다. 다 깨졌어. 사실 제가 뭘 한번 흔들었어요.
행복을 주는 커피? 엄마가 준 건데. 집 밑에 스타벅스가 이제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시게 되더라고요. 아! 아이스. 귀엽잖아. 맛있다. 아. 테슬라 너무 좋아. 아, 언제 사지? 나도 노트북이라. 아, 그래?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. 어?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. 아, 청소. 유르. 아, 모멘토 갔다가 국제 갤러리 갔다가 성수 갔다가. 그러니까. 성수가 훨씬 훨씬 멀지. 그러니까 느낌에 마포에서 훨씬 멀지. 석계는 새를 주고. 아. 아, 모멘토. 아웃. 개 웃겨. 맞아. 이것도 귀여운데? 이상할 줄 알았는데 귀엽네. 별로였어? 아, 얼굴 항상 별로였어. 쫓기 귀엽다.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. 국제 갤러리 돌아가야지. 다가 제갤러리 갬비나. 우리 외국인 같다. 그냥 이런 데서 먹으니까 길바닥에서. 나 외국인인데? 파스팅? 아미시 카푸어. 네모지만 세모. 네. 네. 방울. 아, 방울? 네. 일이 있어. 어, 맞아 맞아. 아, 맞아 맞아 맞아. 나 미안해 내가. 이해가 오가는 거야 진짜. 이거 다 잘라야 돼요. 알지 목소리. 오늘 입은 것보다 나은데? 귀엽다. 살 그럼? 이것도 귀여워. 핑크도 귀엽네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
스팟 노트랑 비슷해. 근데 또 저런 셔츠 종류는 되게 좋은데. 오 예쁘다. 네이비야, 전부 다 네이비야. 블랙은 없어. 예쁘다 근데 이거. 아 이런 것도 조용히 해주는구나. 고마워라. 나중에 내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면 좋겠지.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.